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지금 사져 있어요. 아, 진짜. 아이고. 이거 진짜. 응? 이거 원해서 달라. 어, 꽂는데. 그럼 그걸 빼고 저, 저걸 쓰세요. 아, 감사합니다. 머리 망가지면 안 돼? 아유, 이거 잘 안 된다. 뭐가 답답해가지고. 어, 더워. 저기, 저기, 저기. 야, 여기만. 여기 맞죠? 안 들어가나요? 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좀 짧으시네. 어, 괜찮아요. 저. 생방도 이걸로 했었나요? 응. 어. 이걸 항상 들고 다니는 거. 아직. 아, 아직 아마 소리 안 날 거예요. 이게 불 들어가요. 너무 웃기게. 아, 아. 여러분 뭐 항상 또 여러분 라이브가 이제 베스트 컨디션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렇거든요. 속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죠. 화장실 다녀요. 푸른에 먹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희생하는 거예요? 네, 푸른에 먹어가지고 속이 안 좋아가지고 머리 좀 이렇게 예 로고 좀 지워달래. 네, 지웠어요. 로고가 어딨어? 저번에 센터로 네. 하필 제, 오늘 다 제, 두 다, 개나 해가지고 다 제 잘못입니다. 네, 속이 안 좋아서 푸른에 먹었는데.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필 오늘 그만 얘기하시고 예. 성재 형 얼굴 보면 체할만해. 요즘 푸른 잘 나가네. 푸른 먹는 사람들이 많네. 이제는 푸른 우리 어머니도 못 알려줘야, 푸른 아직 못 알려줘야. 우리 어머니 푸른 맨날 사다 드려야 되고. 네. 잘 들리시나요? 오, 네, 이겁니다. 아, 네. 마이크 테스트요? 오, 들려요. 아, 아, 부풀은 아닙니다. 혹시 배가 고프다거나? 아, 배 피자 먹었어요. 아, 그래. 피자 시켜 먹었어요. 아, 그래서 배가 아팠나봐요. 그 와중에 피자 어디 먹었어요. 무슨 피자? 어, 말해도 돼요? 응, 지금은 지금 괜찮아요. 노모어. 노모어? 선전이 너무 맛있게 생겨. 그거 맛있어. 옥수수, 아. 새우. 아, 그 성수동에 있는 건가? 아니요. 아니요. 아, 웃겨. 아니요? 아, 성수동에서 유명한 거 있어. 옥수수 피자. 옥수수 피자 성수동에 유명한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어, 뭐 있어, 아, 그래요? 있어. 노모어 거기서 새우랑 옥수수? 아니 너무 광고가 맛있게 나오던. 그거 맛있던데. 맞아, 맞아 옥수수 파이. 와 근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안 먹었어. 아 다이어트 폭탄일 것 같아. 아직 다이어트 중이세요? 아 저도 다이어트를 해야지 하면서 아, 먹었어요. 몇 조각 먹었어? 두 조각. 아 두 조각 뭐 정량 정량 먹어. 욕기 시켜. 욕기. 탄수화물 폭탄으로. 네. 하, 욕기. 감자 욕기? 아니요 옥수수 크림 바질. 아 그것도 옥수수야? 네. 크림 바질로. 언제까지 다이어트 하세요? 다이어트. 이제 목표치 6월 6월 중순까지. 어. 6월 중순에 이제 올림픽 촬영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캐스터복을 보통 이제 대회마다 하나씩 뽑아주는데 이번에는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캐스터복에 몸을 맞추라 그래서 아! 전에 입었던 거에다가. 그럼 항저 아시안 게임 더 빠지셔야 돼요? 더. 더 빼셔야 돼요? 더 빼 많이 빼야지. 진짜 근데 많이 빠지셨어. 조금 빼왔어. 많이 빠졌어.
바프 안 찍습니다, 여러분. 이차를 바프 찍으셔도 되겠다. 아깝잖아요, 아깝잖아요. 우와, 어. 아니 그 정도로 만드는 건 아니고 빼는 거니까. 응? 이장우처럼 되는 것만. 이장우 씨가 몇 킬로까지 가시나? 그 폭이 그분도 크잖아. 어. 빼면 진짜 막 와 너무 멋있는데. 아니, 근데 이번에 뺐는데. 찌면 되게 행복해 보이는. 어, 잘 생기셨어 빼면 진짜. 근데 이번에 바프 찍은 게 너무 웃겼어. 아 바프 찍었어? 바프 찍었는데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찍어가지고. 아 진짜요? 너 그래서 완전 큰 웃음 들여서 사람들이 가야겠다. 이거 이제 해요? 할까? 네. 오빠 오프닝 땄나? 안 땄어. 좀만 기다려줘. 다음 주 수요일이야. 원. 숙보. 어버이날 선물로. 돈? 그냥 주면 재미없다. 돈다발. 돈방석. 돈풍선. 돈케이크로 아이디어 있게. 요끼? 와, 근데 이것도 여기 써드리겠습니다. 요끼라 그런 것 같은데. 요끼 요끼 촬영. 요끼 요끼 촬영. 이제 먹는 걸로 다 들리시나.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8일 수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최애나 스마트폰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어버이날 선물로 돈, 그냥 주면 재미없다. 돈다발, 돈방석, 돈풍선, 돈케이크로 아이디어 있게 드리자 였습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뭐 벼락치기 효도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안 하셨더라도 뭐 이 주간 안에 또 하실 것 같은데 어버이날 앞두고 설문조사하면 부모님도 현금이 최고다. 자녀들도 현금을 드리고 싶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현금을 봉투에 넣어서 드려도 좋고 뭐 쿨하게 계좌로 쏴드리고 인증해도 되지만 요즘은 뭐 이벤트도 살짝 곁들여가지고 재밌는 현금 선물을 드리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돈으로 꽃을 만든 돈다발, 돈방석, 돈티슈 예 뽑으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케이크 주변을 돈으로 쭉 두른 돈케이크 그리고 손편지 같은 걸 또 제일 좋아하시니까 그런 것도 드리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갖고 그런 건 부모님이 다 좋아하실 겁니다. 최소한 전화는 꼭 드렸었으면 좋겠고요. 효놈 베테너들도 오늘만큼은 효자가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새롭게 단장한 야 너 아웃 코너로 함께합니다. 인싸는 물론 아싸, 비매너, 불편너 모두를 아우르며 킹받게 하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코너로 업그레이드 했고요. 지은 씨가 아주아주 킹받는 연기로 더 야고르게 잘 살려드릴 수 있습니다. 킹받는 사람들의 고발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베텐 홈페이지 수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베텐은 녹음 전 과정을 보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팀이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들어와서 참견해주세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오. 이렇게 재채기 나오려고 그래. 재채기. 아, 나도. 프리자노입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6379님 매번 쓰던 폰 드리는 게 죄송해서 이번엔 새 폰을 사서 어머니께 드렸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어머니를 보니 제가 더 뿌듯하더라고요. 대단한 효자시네요, 진짜. 새 폰을 사드린다는 거. 엄청난 일이죠. 예. 저거 배성재 저격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2785님, 돌아서면 까먹는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전 참 신기해요. 저는 흑역사는 자꾸 기억나서 괴롭습니다. 아, 좋은 역사보단 흑역사를 많이 기억하게 되는 게 맞죠.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의 일에 관심 없고, 남의 일에 관심 갖다가도 금방 관심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만 선택적으로 좋은 것만 기억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도시라님, 친구들한테 화분을 선물했는데 다들 식물이 처참하게 시들었다고 해요. 화분 선물은 좀 줄이려고요. 이상하게 식물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화분이 잘 안 됩니다. 넉살이 선물한 그 다육이도 어지간하면 잘 자라는 친구인데 요즘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H2O님, 안녕하세요. 배디 덕분에 만화 H2를 봤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나온 만화더라고요. 배디가 영화, 드라마, 만화 다양하게 추천해 주셔서 좋아요. 저도 뭐 이렇게 엄청 많이 본 사람은 아닌데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H2가 태어나기 전에 나온 만화면 굉장히 어린 분이네요. 그죠? 배태 뉴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지치게 나오는 거 감기 걸리셨어요? 아니. 약간 알레르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없던 알레르기가 이제 네. 나이 먹으면서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가서 알레르기 검사를 했어. 그래서 약간 근데 코감기가 유행이 시절이에요. 시절이래. 시기. 괜찮아. 단어 하나씩 삑살해 놔도 네. 이분들도 알아들으시죠. 더 좋아하시고. 와 요즘 막 그 노란색 소환가루가 그냥 밖에 있다 보면 맞아, 폰에 맞아요. 쌓여가지고. 네, 가겠습니다. 이거 바로 하면 되죠. 노래 나갈 때 립싱크하는 적 따라 부르지 말고 정식으로 노래방 라이브 해달라고요? 싫은데 안 부를 건데 뒤에서 립싱크만 할 건데 그냥 옆에서 숨만 쉬어도 뭔가 이상하게 킹받는 지혜은 같은 사람들을 고발하는 시간 아우 킹받아! 야 너 아웃! 야 너 아웃! 코너 함께 할 뿐입니다. 킹받는 연기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어서 유명세로 효도 중인 분 킹받는 연기의 달인 지혜은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혜은입니다. 예, 아, 또 오늘 어버이날이에요. 오늘? 예. 네. 물론 녹음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라디오 시차라는 게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예. 진짜 저도 오늘이 어버이날이어서 까먹고 네. 효도 안 한 줄 알고 네네 효도 예. 안 한 줄 알고 저 효녀인데 효녀인데? 네 효녀인데 효도 안 한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요? 네. 어떤 식으로 어버이날 보내셨나요 그동안? 그냥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뭐 어머니나 이제 아버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메뉴 같은 거를 잘 네. 선물 같은 건 안 드리나요? 선물은 생일에만 어버이날에 네. 혹시 어린이날에 뭐 받은 게 없나요? 어린이날에는 예전에는 받았죠. 예전에 받았는데 이제는 뭐 안 주죠. 그렇지만 네. 또 어버이날에 아직은 뭐 이렇게 선물 드리는 정도는 아니다. 네. 최애 메뉴는 알고 있으신가요 부모님의? 엄마는 고기를 좋아하고 아빠는 회를 좋아해요. 어떻게 정하나요 그러면? 각자 먹고 싶은 거에 따라서 이제 그거 갈 때도 있고 저거 갈 때도 있고. 한식 뷔페 가야 될 수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요. 네. 지혜은 씨는 집에서 어떤 장르의 딸입니까? 살갑고 애교 많은 딸인가요? 네. 무뚝뚝한 딸인가요? 저 완전 시크 그 자체 무뚝뚝해요. 무뚝뚝이에요? 네. 그럼 지금 나와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연기나 이런 거 보면서 네. 부모님께서 되게 와 너한테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이러시나요?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네. 연기라는 것도 알고 네. 계시기 때문에 네. 말 좀 많이 해라 집에서 이런 얘기는 안 하시나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집에서도 이렇게 좀 해라.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부모님 딱 알고 계시네요. 그럼 딸의 어떤 그 모습을. 그렇죠. 예. 무뚝뚝한 또 장녀 K의 장녀이기 때문에 무뚝뚝한 편입니다. 아 그래요? 어떠세요? 무뚝뚝하세요? 저는 완전 무뚝뚝 수준이라 거의 말을 안 하는 수준. 무건. 예. 아 그럼 효자 아니다. 그렇죠. 그런 분에 있어서는 효자가 아니죠. 네. 그래가지고 방송에 나와서 제가 말 막 하는 거를 이제 보시면은 약간 섭섭해하실 때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랐다. 예. 하지만 또 할 걸 해드리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자, 지혜은 씨 앞으로 문자가 왔는데 정미숙님, 예은님 애교쟁이실 것 같은데 자주 하는 애교 몇 가지 보여주세요. 저는 애교가 전혀 없어서 배우고 싶어요. 예, 스킬이 있나요 이게? 근데 좀 싫어하더라고요. 좀 애교를 부리면 싫어하던데. 그래서 이게 통하는 건지 통하긴 해요. 왜 싫어해가지고 이게 빨리 뭔가를 그래도 그래 왜 이렇게 하는 느낌? 근데 이제 약간 타고난 눈웃음이랑 또 보조개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아 그쵸 아 고개 갸웃 하나로 내가 통한다 네. 남자분들이 할 수 있는 무슨 애교까지는 아니어도 네네. 남자들이 약간 부모님이나 남자들이 아니면 부모님. 여친들에게 할 수 있는 어떤 어. 여자의 애교에 해당하는 어떤 것 이런 거 귀여운 거 뭐 있을까요? 그럼 제가 보여주면 하실 거예요? 아니 할 만한 거면 하죠 뭐야? 성대 귀엽디. 한번
하시네. 성재 귀엽디. 아니 톤은 왜 낮춰서 하면 열받게. 내가 내 걸 따라한 것처럼. 아마 했는데 아마 채팅창에 하지마 죽여버린다고 하면 죽여버린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하면은 또 이분들이 화낼까봐 죽여버리시네. 예, 하면 죽일 형 제발 하지마. 아 무슨 소리예요. 할 추세도 있는데 왜 왜요. 쇼츠로 박제하자. 아니 그러면은 그러면 한창 그거 했던 뿌잉뿌잉 그거 한번 해주세요. 그걸 누가 해요? 원래 그거 얘는 알죠. 얘는 뿌잉뿌잉 뿌잉뿌잉 이렇게 한번 누가 해요 그거를? 아 하죠. 왜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와 하면 죽여버린다고 한 적이 있었어. 예. 예. 뿌잉뿌잉. 네. 예. 뿌잉뿌잉. 그래요. 뿌잉뿌잉. 잘 배웠습니다. 써먹을 수 있으면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면 개팬 나도. 예. 여기 진짜 얄짤없군요. 이분들은 남자분들이기 얄짤없군요. 정말. 네. 예. 그래요. 자, 비 온다님. 예은이 형은 집 앞에 나갈 때도 차려입고 풀메하고 나가시나요? 어딨지? 아, 저요? 예. 저 전혀. 저 진짜 그지콜로 나가. 그래요? 왜, 왜, 왜? 아, 그래도 이제 알아보는 사람 엄청 많은데. 그래서 못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아, 그걸로 날 숨긴다? 네. 그게 분장이죠, 거의. 근데 목소리 들으면 바로 할 텐데. 아, 그러니까요. 저는 제가 목소리가 특이한지 몰랐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너무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목소리 하면 약간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SNL. 꽃밭. 맞는 것 같은데 약간 꽃밭. 그래서 제가 네. 좀 이제 목소리를 좀 변조하기 시작했어요. 어떡해요? 아 이거 하나 주세요. 탕웨이잖아. 마라탕웨이잖아. 무슨 변조예요 그게. 변조예요 변조. 벗어날 곳이 없는데. 감사합니다. 마라탕웨이잖아요 그냥 그거는. 예. 아니에요 변조. 네 그래요. 네. 자 또 이제는 조금씩 밖에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예 저희도 회식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완전 폐쇄된 공간을 할 테니까 집 뭐 우리 집이요? 저희 집은 우리 집으로 가자. 성재 집으로 가자. 네. 자 그래요. 나중에 예 먼 미래 4년 뒤. 근데 그 집에서 한 적 있으세요? 뭘요? 회식을? 아니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없죠. 이게 8년 됐다고 했죠? 네네. 8년 동안 한 번도 없으세요? 네. 정없다. 아니, 왜 집을. 아, 정없다. 아, 왜 집에서 해야 돼? 나 같으면은, 배성재 10이면은, 나 네네. 진짜 집에서 그래도 회식했어. 이렇게 막 음식 집들이라도 하고. 집들이를 왜 해요? 한국인의 정이잖아요. 한국인 정이잖아요. 아, 이번 2기는 뭔가 저의 하드 카운터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예. 집에 대체 뭘 숨긴 거냐고. 숨긴 거 없어요. 아, 와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요? 아니, 메인 작가도 와봤어요. 가셨어요? 왜냐면 근데 왜 이렇게 집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 메인 작가님 왜 이렇게 집에 가고 싶어 예. 하시는 거예요? 황현 PD도 와봤어요, 심지어. 아, 그래요? 예. 난 진짜 못 가보신 줄 알고 계속 집 계속 이러셔가지고. 집에 별 거 없어요.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아무튼 이제 코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웃 시키고 싶은 고발자들을 더 폭넓게 고발하는 업그레이드 코너. 야, 너 아웃!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주변에 꼴보기 싫은 사람, 킹받기 하는 사람 다 고발해 주시면 저와 베디가 같이 씹어드립니다.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수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선정되면 선물 치킨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 만나봅니다. 아웃 오브 안중님의 사연입니다. 저희 어머니 절친에게는 아들이 있는데요. 일명 최고의 엄친아입니다. 가끔 그 집 식구들을 같이 만날 때가 있는데 보고 있으면 정말 킹받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죄송한데 제 대사거든요. 왜 자꾸 내 대사 따라해? 자, 실수.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아이고, 그래, 잘 지냈고, 아이고, 역시 잘생겼네. 우리 아들 성재 이 자식은 맨날 집구석에서 게임만 하고, 뒹굴거리긴 하고, 돼지가 돼가는데, 너는 왜 이렇게 잘생겼었어? 그래요, 성재가? 아,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나저나, 어머니께 드릴 게 있는데, 짜잔, 하트. 와 하트라니. 야, 내 남편도 자식 새끼도 안 주는 하트를 네가 주는구나.
그러고 보면 이 아들 성재 자식은 직구석에 같이 있어도 말 한마디를 안 붙이는데 하트를 내가 딴 자식한테 받고 있네. 이런 이런. 아 이거 어머니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하트 말고 진짜 이걸 드려야죠. 짠! 용돈이에요. 맛있는 거 사드세요. 아이고 이게 얼마요? 내 자식 새끼도 안 주는 안 챙기는 용돈을 네가 주는구나. 우리 아들 성재 이 자식은 대체 돈 벌어서 어디다 쓰는 거야? 뭐 그 돈도 안 내는 게임카드 사는데 쥐꼬리 같은 월급 다 꼬라박고 지 엄마 용돈 한 번 준 적이 없어.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그 어머니 친구분의 아들 엄친아를 만나고 오시면 한 달 내내 저랑 비교하면서 잔소리를 쏟아내고 들들 볶습니다. 저보다 엄마한테 잘하는 그 엄친아 너무 킹받아요. 제발 제 인생에서 아웃되면 좋겠어요. 야 어버이날에 이런 가정 파탄 사연이 왔네요. 이거 진짜 사연 맞죠? 사연 맞죠? 아니 엄친아들이 이제 주변에 있으면 네. 약간 이런 스타일의 비교는 자주 벌어지는 일이긴 하죠. 근데 이제 디테일은 약간 메인 작가가 손을 본 것 같아요. 근데 아유 성재 이 자식은 이러면 되는데 성재 이 자식은 하고 왜 이렇게 이걸 살려요? 그리고 내 자식 새끼에서 이렇게 새끼 부분을 살리는 거예요. 네? 원래 예. 어머니들은 그렇거든요. 네, 어머니들은 그러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지혜은 씨는 어떻게 주변 여론을 슬쩍 보면 엄친 딸과예요 아니면? 저는 엄친 딸이죠. 언제부터? 네. 이제. 엄친 딸인데 엄마가 그래도 비교를 할 때가 있죠. 당연히 어머니들을 비교할 때가 있죠. 근데 제가 네. 살갑지 않을 때. 너 왜 이렇게 엄마한테 말 대꾸하냐. 누구 딸을 뭐 엄마랑 같이 뭐 챙겨가지고 그러는데 뭐. 그러면 저도 약간 할 말은 있어요. 뭐라고요? 전 진짜 잘 자랐거든요. 네네. 난 나처럼, 나는 내가 아기를 낳으면 나처럼 컸으면 좋겠어요. 아, 그 얘기를 엄마한테 한다고? 네, 엄마한테. 나는 내가 아기를 하면 나 같은 딸 낳고 싶다. 나처럼 이렇게 바르게 자라고 얼마나 밝고 성실하고 예.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예, 예, 맞아요. 난 나 같은 딸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알겠습니다. 효녀 맞냐고 하신 분 있고. 야, 그럼 엄마가 진짜 할 말 없겠네요, 그죠? 할 말 없죠. 그래, 뭐 네 말이 맞겠지. 그쵸, 이런 그쵸. 정도로. 왜 저한테 동의를 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잘 몰라가지고 저는 네. 회식 장소에서의 모습밖에 못 봤거든요. 그 모습은 저희 엄마 모르세요. 그러니 그 다행이에요. 참. 그렇군요. 엄마한테 잔소리 듣는 건 혹시 있나요? 좀 자주 듣는 거. 같이 살 때는 방 청소 안 한다고. 그래서. 등짝 맞고 그러나요? 아니면 그래서 막 그 방 청소 때문에 되게 심하게 싸운 적 있었어요. 그 정도로? 네. 전 내가 그래서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알아 치운다고. 전형적인 불효녀가 하는 말 아니에요? 전형적인 불효녀 엄마에 대해서 아닙니까? 방문 스매싱 닫았나요? 아 당연하죠. 그거 알죠. 쾅 닫고 엄마 들어오면 나도 지금 방 환갑았어 이러면 바람이 그런 거라고. 바람이 불었다고. 창문 닫혀 있는데. 야, 뭔가 똑같네요, 그죠? 네, 사람 사는 데는. 네. 그렇군요. 아무튼, 이 선 넘은 부분이 염치나가 네. 용돈을 왜 남의 엄마한테 드리는 그러게? 거죠? 남의 어머니에게 뭐 용돈 드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없어요. 좋은 분인데? 내가 안 드려도 되네? 네. 저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내 대신 용돈을 드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난 안 네. 드려도 되겠네? 네, 그리고 내 엄마한테,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잘하면은 너무 고마운데? 괜찮네. 이 엄친아 고마운데? 연락해. 내가 안 드려도 되니까.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 킹 받는 사람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보니까 저는 솔직히 대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괜찮아. 왜냐면은 내가 안 해주고 있는 거를 이 엄친아가 대신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엄마한테. 근데 엄마는 이목적이잖아요. 걔는 나한테 이런 용돈도 주는 넌 뭐니? 이랬을 때 네. 그럼 엄마한테 거기서 받으니까 됐네. 이럴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들 해. 그 아들이 아들 하면 되겠네. 최악의 대사죠. 이게 어버이날에 나올 대사입니까? 그 아들 엄마 아들 해. 엄마 아들 해. 나는 그 엄마 아들 그 아줌마 아들 할게. 최악의 말인가? 하치용 시키겠다. 야 완전 파국 중에 파국 아니야 이 정도면? 비교를 하니까 비교 안 하면 되잖아. 그래요. 호적파. 응 호적파. 그래요. 자 그러면
이엄친아 아웃인가요? 아웃? 안 아웃. 안 아웃? 네. 세이프? 안 아웃. 자, 그러면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문자로 보내주신 분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408님. 카페에서 케이크를 먹으려고 친구랑 주문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저희 바로 앞에 분이 딱 3개 남은 케이크를 전부 사가셨어요. 이거 딱 킹 맞는 상황 아닌가요? 그분께 죄송하지만 좀 아웃시키고 싶었습니다.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요? 뒤에서 기다린 사람이 있는데. 기다린 사람 있는데. 아, 그래도 좀 하나는 남겨주자. 두 개만 사가면 되잖아요. 뒤에 줄 선 사람이 만약에 한 4명이었어요. 그럼 그냥 3개 사가. 그건 3개 사가도 되고. 어차피 하나씩 남겨도 다 못 가져가니까. 네, 못 가져가니까. 아, 요것도 근데 논쟁이에요, 그죠? 진짜 맛집에, 맛집이나 뭐 아이스크림 파는 가게가 있어가지고 아이스크림 집에 줄 섰는데, 앞에서 다 쓸어간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근데 그건 솔직히 뭐 그 사람 입장도 되고 뒤에 사람 입장도 돼 봤을 때, 이건 좀. 그 정도로 맛집이 되면 룰을 가게 주인이 만들었어야죠. 사람당 하나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줄 선 사람. 그쵸, 그쵸. 예. 이렇게 한 명이 여러 개를 사갈 수 있으면은 또 되파는 문화가 생길 수도 있고. 케이크를 되팔아요? 뭐든지 요즘 되파는 시대니까. 예.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항의합니까? 네. 그 자리에서? 아, 못해요, 못해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 자유잖아요. 속으로만 욕해요? 속으로만. 아쉽지. 아니, 욕 안 해요. 뭐라고 안 할 거예요? 불러가지고. 아, 전 욕 안 해요. 그냥 막, 어쩔 수 없지. 뭐, 다른 집 가면 되지. 저는 이래요. 저는. 느낌은 머리끄댕이 잡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미 욕했는데. 아, 아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G.O.D의 어머님께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이건 아웃 판정은 안 하는 거네? 네, 그러니까 아웃인지 아니면 곁에 둘 수 있는지 원래 이거를 이제 지난번에는 짚고 넘어갔는데 판단은 굳이 안 하고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톡톡식으로 하시고 넘어간 거죠. 내키면 아웃 시켜도 돼요. 아웃이면. 아, 그래요?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꽁트부터 갑니다. 꽁트 몇 번이? 꽁트 사연 2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네. 꽁트 두 개 하시고 나서 노래 듣고 와서 짧은 사연 이어서 볼게요.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킹받게 하는 연기의 달인 연기천재 지혜은씨와 야 너 아웃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 6001님이 보내셨습니다. 회사에 저희 팀이 한 6명 정도 되는데요. 팀 회식을 할 때마다 팀장님이 직원들에게 돌아가면서 자꾸 한마디씩 시키는데 너무 킹받아요. 자 오랜만에 회식 내가 다 쏜다. 다들 박수. 거기 배성재. 예. 박수 안 치나? 예. 와. 평소에 일하느라 대화도 잘 못하니까 이런 자리를 빌려 한마디씩 하면 좋겠네. 서로에게 궁금한 거, 누구에게 뭐가 궁금한지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질문을 해. 이럴 때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그러는 거라고. 자, 배성재 상황부터 돌아가면서 질문해. 이러면서 질문 한 바퀴 다 돌면 또 다음 한마디씩 돌아옵니다. 자. 서로 궁금했던 거 질문하고 알게 되고 얼마나 좋아. 그럼 지금부터는 주말에 뭐 할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얘기해봐. 내가 주말은 일절 터치 안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다들 주말에 뭐 하나 궁금하잖아? 자 배성재 상황부터 돌아가면서 얘기해봐. 저는 그 친구 생일이라서 생파가 가고요. 일요일에는 집에서 쉴 건데요. 오, 그렇구만. 집에서 쉬면서 뭐 하나? 주말에 쉴 때 뭐 하는지 돌아가면서 얘기해봐. 그리고 다 돌았으면은 다음 이상형 돌아가면서 한번 얘기해봐. 그래야 솔로들은 소개도 시켜줘. 그러지. 다음엔 그 인생 영화가 뭔지 돌아가면서 한번 얘기해봐. 이러면서 돌아가며 계속 토크 타임을 갖는데요. 직원들 서로 소외되지 않게 토크 분배해주시는 건 좋은데 술자리가 불편하고 킹받고 힘들어요. 와, 술자리에서 돌아가며 토크시키는 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좋고, 어떻게 보면 좀, 좀 그렇고. 아, 그래요? 네. 어, 그래도 좋은 면은 있어요? 그렇죠. 좀 어색할 텐데. 어. 이렇게 돌아가면서 토크를 하게 되면 그래도 그 메꿔지잖아요. 또 서로에 대해 알게 되고. 하, 근데 팀이 6명밖에 안 되는데 이걸 계속 돌아가면서 토크시키니까 본인이 대화가 잘 안 돼가지고 남들한테 약간 공식 토크 타임을 갖게 하는 거 아닌가. 본인 얘기하고 반응하고 싶어서. 가만 놔두면 자기들끼리 잘 할 것 같기도 한데. 저희 회식할 때도 네. 처음에 굉장히 어색해 하셨죠? 네. 저 그래서 어, 지은 씨 얼굴 보고 어,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는 항상 자율제. 아, 진짜요? 뭐 이렇게 그 중간에 휘어잡고 막 말시키고 네. 막 그 끌고 네. 가는 스타일보다 조용히 먹으면서 소소하게 알아서 얘기하고 이런 아메리칸 스타일로 왔는데 지은 씨가 계속 눈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어, 내가 여기 왜 와있지? 막 이런. 그래가지고, 어, 이런 자리 되게 어색해 하나 보다. 어. 어떡하지? 그러면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도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창환이 그냥 혼자 난리를 치면서. 아니에요. 아, 오해하세요. 오해하세요. 무슨 오해를 해요? 유희관, 지은, 그냥 두 분이. 아니, 오해하세요. 2MC였어요. 아, 왜냐면 저도 첫 자리를 갔는데, 처음 이제 딱 했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와. 나 어떡하지? 나 집에 가고 싶다. 나 진짜 나 그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고기 이렇게 입에 넣고 눈 이렇게 돌리면서 와 이 사람들 진짜 나 아는 사람 하도 없는 거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저도 유지혜 씨랑 안다 그러길래 네. 어 그럼 유지혜랑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고민하면서 2차 자리 갔더니 이미 유희관 지은 둘이 그냥 야! 이러면서 폭주를 그러니까 하면서 저는 유희관 야구 선생님 야구 선생님 뭐예요? 선수. 선수. 네, 선생 야구 선생이 아니라. 야구 선생. 유 선생. 유 선생님이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이었고 너무 뭘 다행이에요. 아, 너무너무 다행이었고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유희관이 있어서 네. 저희가 다행이었죠. 왜요? 왜냐면 지은 씨가 독주할 뻔 했는데 유희관이 약간 그 막아줬죠. 아, 무슨 소리예요? 서로 이제 부딪히면서 꼭 진짜 저는 느낀 게 회식에 있어야 할 분이에요, 그분은. 그분이 있어야 이 회식이 삽니다. 어허, 서로 완충제가 됐어요. 저희가 그래 살았습니다. 그나마 예, 어, 유 선생. 유 선생님. 그래요. 아니 그러면 그 회식이나 술자리에서 어떤 분위기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적당한 거. 지은 씨가 좋아하는. 아, 저는 무조건 그 회식이나 술자리는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왜냐면 집에서 그냥 푹 쉬고 그러기 때문에 또 얘기할 거면 카페 가면 되잖아요. 네네. 제가 술자리랑 회식을 가는 이유는 하려고 가는 거예요. 저의 재미를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는 무조건 재밌어야 된다. 그 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알겠어요. 문득 그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이 자리는 그냥 우리 단합회 회식이 아니라 단지 유희관과 지혜은의 도파민을 위한 아니에요. 재료들일 뿐이구나. 아니에요. 우리 장작이야. 단합 됐잖아요, 저희. 네? 저희 단합 됐잖아요. 그래 친해졌잖아요, 되게. 저만 친해졌어요? 아, 친해졌죠. 예. 조금 친해졌다기보다 제작진이 약간 무서운 게스트가 두 명 생겼다. 아, 뭘 무서워요. 지금 저 좋아 죽으시는데. 지금 좋아 죽으시는데 지금. 죄송한데 마이크 좀 너무 떨어지지 말고. 네. 예. 노래 부를 것 같아요. 예. 자, 채팅창도 4년마다 하는 거 이제 이해된다고. 아, 뭐가 4년마다요? 회식. 확실해요? 확실해요? 예,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킹 받는 그 강제 사회자 이런 사람 네. 어떻게 아웃 시켜야 되나요? 아니면 놔둬야 되나요? 애매하다. 어떻게? 없으면 안 된다 그래도. 없으면 너무 각자 논다. 잠깐 한 15분 정도? 15분 정도는 15분 정도는 진행시켜 주면 좋겠다. 아. 초반 좀 어색할 때. 예. 15분 후에는 이제 알아서 놀아라. 불만 붙여주면 되는 거군요. 네. 계산해주고. 네, 불만. 딱 제가 그렇게 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15분 정도 서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소개해줬잖아요. 제가. 뭐요? 뭐가 불만이에요? 그러셨나? 예. 자, 그러면 다음 사연 익명 한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랑 둘이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이 룸메가 평소에도 정말 킹받는 스타일입니다. 어? 왜? 무슨 일이야? 왜 그래? 깜짝 놀랐네 진짜. 왜? 아, 배고파서. 야, 우리 뭐 좀 시켜 먹자. 아, 어우 깜짝이야. 그래, 뭐 어떻게 피자 시켜 먹을까? 어, 왜? 야, 빨리 와, 빨리 와. 왜? 피자에 문제 있어? 왜?
아니 피자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어디 피자 시킬지 고르려고. 아 그래. 왜? 야 어제 생각해보니까 나 어저께 피자 먹었어. 딴 거 시키자 딴 거. 빨리 와봐 빨리. 알았어. 왜? 괜찮아. 어 주문하다가 일회용 포크 빼달라고 했는데 그냥 주문했는데 어떡하지? 아이 뭐 그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래? 왜? 야 빨리 와봐 빨리. 왜? 아니 그만 불러 짜증나니까. 그 놀래서 가보면 너 아무 일도 아니잖아. 야! 바퀴벌레 도망갔잖아. 내가 바퀴벌레 있다고 내가 놀랬는데 왜 안 와? 나 바퀴벌레 못 잡는 거 알잖아. 네가 벌레 나면 불러서 불렀는데 네가 와봐라 해서 왜 안 와? 왜 안 와 너? 진짜 너무해 나 너무해. 정말 심하게 놀래서 가보면 별거 아니고 그래서 신경 안 쓰면 신경 안 쓴다고 뭐라고 하고 장단 맞추다가 화병 나겠어요. 심하게 놀래 자빠지는 친구 킹 봤죠? 아... 아니 대본이 있는데 놀랬네요. 아니 여기 그냥 헉! 이 정도 써있는데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요? 빨리 심하게 놀라야 되니까 대본에 집중한 거예요. 대본에 집중한 거예요. 자 아니 그 별거 아닌 일에 오바해서 놀라는 편이에요? 본인은? 그런 것 같아요. 아 놀라요? 네. 진짜로? 엄청 놀라요. 깜짝 놀라요? 네. 오, 아니 집에서 뭐 벌레 봤다거나 엄청 놀라요? 네 엄청 놀라요. 그리고 별거 아니고 내가 어? 나 이거 주문하는 거 까먹었어. 이러면서 놀래요? 네, 엄청. 어! 이렇게. 와! 이렇게 막 놀라. 와! 이렇게 놀라요. 그러면 무서운데 잘 가나요? 아, 절대 못 가죠. 아니, 발성이 왜 이렇게 목적 타격 저. 아, 절대 못 가요. 저 진짜 너무 싫어요. 무서워. 아, 귀신의 집 못 가요? 아, 못 가죠. 저 귀신 진짜 싫어. 아, 저희 그 단합대회 MT 같은 거 가면은 네. MT 가가지고 막 그 전율미궁 이런 귀신의 집 같은데 가고 막 그러거든요. 진짜요? 예, 그런데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요? 예? 왜요? 짜릿하니까 도파민. 아 전혀 도파민 안 생기는데. 죄송한데 한국말인데 자꾸만 이렇게 아메리칸 대화 안 통한다는 듯이 얘기를 하죠. 열받는 포인트가 약간 그건 제스처가 전혀. 아 전혀 왜냐면 전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약간 너는 어느 문화권이니 이런 제스처. 제가 전혀. 요즘 제 MZ 친구 제니 있잖아요. 제니. 네네. 제니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저도 약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처럼 네. 전혀 왜 너희들은 왜 그런 식으로 사니 이런 느낌으로. 아 그래요. 아 그러면 그 뭐 약간 무서운 열차 이런 것도 타나요? 아 나 너무 아 절대 안 돼. 나 진짜 너무 겁이 많아서. 아니 뭐 지금 태웠네? 지금 태우 누가 타래 지금? 아 나 저 진짜 나 안 돼. 너 공포감 나 너무 겁이 많아. 나 진짜로 나 겁이 너무 많아. 그래서 무서운 영화도 못 보잖아. 이제 혼자 나와서 사니까 못 보잖아요. 보고 싶은데. 아 무서운 영화도 못 봐요? 네네 이제 못 봐요. 이제 못 봐요. 이제 그것이 뭐예요? 알고 싶다도 못 봐요. 저 되게 좋아했거든요. 저 그것이 알고 싶다 되게 좋아했거든요. 무섭게 이렇게 네네. 싹 이 무서운 느낌으로 네. 부모님 있는 집에서 자는 게 네. 좋은데 네. 근데 그거 보면 이제 어디선가 뭔가 나타날 것 같고 화장실도 못 가겠어요. 진짜로. 아니 그 알은 사실 웬만한 공포영화보다 더 무서울 수도 네, 있죠. 네 너무 무서워. 근데 영화같이 누가 봐도 사람이 만든 그 메이킹 공포에도 네. 쉽게 까무러치고 당연하죠. 그러다가 오면 어떡해요 귀신이 오면 어떡해. 뭐 귀신 본 적 있는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본 적은 없는데 그런 영화를 보면 이제 귀신 따라 붙는다고 하잖아요. 누가요? 아, 그랬어요. 누가? 그럼 무서운 알죠. 안 되잖아요. 뭐 예은끼리 통해요? 네. 따라 붙어요. 그래요? 네. 무서워요. 그래요. 방송국에도 귀신이 많아요. 아 진짜로 싫어. 그러면 하지 마세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귀신이에요. 네. 귀신이라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녀요. 그러면 어디 모이겠어요? 제일 좋은 데 방송국 아니에요? 연예인들 그래요? 제일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있을 것 같아. 제가 귀신이어도 방송국 와가지고 연예인들 구경하겠습니다. TV 보는 것보다 그게 낫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 방송국에 귀신이 많다고 듣긴 했어요. 그 원래 그래서 많아요. 그래서 뭐 이제 하지마 그러면 귀신 온단 말이야. 귀신 얘기하면 지혜인 씨한테는 귀신이 붙지 않을 것 같아요. 귀신이 학을 떼고 도망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 귀신이 다행히. 놀랄 것 같아요. 귀신 본 적 없지만 그래서 다행인가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룸메이트랑 같이 살아본 적 아직 없죠? 네 없어요. 룸메이트가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친구랑 재밌을 것 같기도 하면서 혼자 있고 싶을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게 한 7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네네. 혼자 있고 싶어요. 가끔 놀러오는 거 정도만 좋다. 네, 가끔 놀러오는 건 좋죠. 심심할 때. 귀신도 지쳐서 기빨릴 듯. 지혜은한테는.
귀신너 아웃! 어, 귀신너 아웃! 어, 저희 베텐이 그 전통적으로 공포 특집을 가끔 해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귀신을 가장 무서워하는 게스트를 네. 선정해서 그분과 공부 특집을 한번 하는. 아 싫어. 아 진짜 저 넌 안 진짜 안 돼. 너는 아, 아 저는 진짜 안 돼. 진짜 너무 싫어. 아니 공포 영화는 볼 수 있다면서요? 예전에 봤다니까요. 그래서 네. 지금은 안 봐. 혼자 사니까. 아니 근데 저희는 공포 영화는 아니고 네. 뭐 공포 사연 같은 거 토크하고. 예. 네. 아 저희 없이 혼자 시키겠어요? 아. 근데 뭐 라디오에서 공포 특집 뭐 사연 읽어주고 그런 건 괜찮아요. 그 정도는 충분히 한다. 네네. 알겠어. 공포 특집은 그러면 지은 씨랑 한번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괜찮아요. 네네. 짜릿하고 네. 싸늘하고 여름에 하면은 진짜 네. 시원해지는 느낌이고. 또 무서운 얘기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건 또 좋아요. 네, 무서운 좋아요.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얘기하는 거 좋아해줬어요. 옛날 막 그런 귀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막 고등학교 때 이렇게 네네네. 얘기해 주는 거. 네네. 그건 되게 좋아했어요. 아, 그런 건 괜찮다. 네. 짜릿하고. 네. 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스트의 Shock 듣고 돌아옵니다. 근데 진짜 무서워요, 공포 듣지? 아니요. 아, 그래요? 장난이잖아요. 아. 그렇게 사연 읽고 하는 그 정도. 근데 찐 진짜 무서운 사연이에요? 아니, 뭐, 그냥 서늘한 정도지. 뭐, 그 사연으로. 진짜 무서운 거 있잖아요. 막 귀신 본 얘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뭐 괜찮아요. 네, 노래 듣고 오셨고요. 짧은 사연 봐주시면 됩니다. 해성재 텐, 야 너 아웃 지혜은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아웃 시키고 싶은 사람들을 좀 고발하는 문자들이 와 있는데 초미세님 거 좀 소개해 주세요. 제 패션을 엄마가 자꾸 지적하세요. 그런 패션 들어간 티셔츠 입으면 뚱뚱해 보인다니까. 색깔이 너무 촌스럽다. 옷을 왜 그렇게 입니? 옷이 이불이야? 등등. 나가려고 할 때마다 현관에서 붙들고 한참 잔소리 하시는데 요즘 오버사이즈가 유행이잖아요. 잔소리 아우. 아 이거 진짜 야. 너무 공감해. 우리 엄마가 그래요. 딱 저한테. 아 약간 뚱뚱해 보인다 이런 식으로? 네. 저도 오버핏을 좋아하거든요. 예. 저 모델 핏이잖아요. 제가. 약간 모델 핏이잖아요. 모델 핏이잖아요. 지금 키가 172? 1. 네. 그리고 예. 그러니까 예. 저는 오버사이즈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되게 모델 같단 말이에요. 저는 좋아하는데 엄마가 왜 그렇게 그런 옷을 입냐. 왜? 어머니 그런, 입장은 뭐예요? 엄마는 왜 구로떡 같은 옷을 입냐. 구로떡 같은 옷? 네. 그렇게 딱 날씬해 보이는 딱 잡아주는 그런 걸 입어야지 너네가 왜 그렇게 입냐 막 이러거든요. 마델핏이 아니라 마들렌핏 아니냐고. 약간 가운데가 휘낭시의 느낌으로. 아 이렇게 여기 채팅이 왔다고 왜 저한테 눈을 부라려요. 예. 예, 마들렌핏. 마들렌핏? 예. 그래요. 왜 급정색하고 그래요? 엄마한테 듣는 것 같았어요? 아니요. 그래요. 옷이 이불이야? 이런 얘기. 최악의 얘기죠. 그럼 뭐라고 하세요? 나가기 전에 문 앞에서 현관에서. 내 스타일이에요. 엄마한테. 내 스타일이야. 엄마 내 스타일이야. 응. 왜? 나도 엄마 스타일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나도 엄마 스타일 마음에 안 들어. 원래 엄마와 딸이 그래요. 뭘 그래요? 제가 뭐 처음 봤습니까? 아 그러면은 엄마가 마지막으로 딜을 당한 거니까. 네. 그러면 문 닫기 전에 내가 이겼다 이런 마음으로 닫고 나와요? 아니 그런 마음 가지세요. 뭐야? 그런 마음 가지세요. 그 엄마는... 아무 생각 없죠. 엄마도 웃고 마세요? 아니면? 웃진 않죠. 웃진 않네. 웃진 않고 그냥 그래. 아유 딸이라는 게 뭐 이러시면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딴 게 어버이날 특집이냐고. 자 샴푸바오님. 목욕탕에서 샴푸 좀 빌려달라던 옆자리 아주머니. 샴푸를 네 펌프씩 푹푹 짜서 머리를 세 번 감으시더라고요. 목욕 바구니 안에 넣어뒀던 제 비싼 헤어팩은 언제 보셨는지. 어머 이건 뭐야? 나도 한번 써봐도 되나? 하고 제 목욕용품 잔뜩 털어당긴 거 아직도 기억나요. 아주머니 아웃! 목욕탕 가면은 이제 여자분들은 보통 자기가 쓰는 샴푸나 이런 것들을 들고 가시죠. 남자분들은 그냥 가지만. 근데 이걸 내 펌프를 썼다. 와 열 받나요? 쓸 수 있죠. 아 그 정도는 네. 그거는 크게 따지지 않는다. 그러면. 헤어팩을 좀 빌려달라고 한다. 쓸 수 있죠. 그래요? 네. 어떻게 이런 거는 또 딱히 따지지 않고 관대하네요. 네. 뭐요?
아, 요즘 열받을 혹시 본인이 남의 샴푸를 맨몸으로 가서 빌려 쓰고 어머 이거 헤어팩 뭐야 이렇게 털어오는 스타일 아니에요? 그건 이제 친한 친구들이랑 있을 땐 그러지만 저도 모르는 분한테는 그러진 않아요. 어, 본인이 털어먹는 스타일이었네. 아니, 맞네. 아니, 친한 친구한테는 어, 이거 뭐야? 나 써봐도 돼? 너도 내거 써. 너도 내거 써.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서로 이렇게 교환하고 그러는 거죠. 넌 이거 써봐. 난 이거 써볼게. 근데 나, 그러니까 모르는 분한테는 그렇게 부탁하잖아. 그냥 만약에 샴푸 없으면 그냥 안 감고 오죠. 어, 내 거보다 훨씬 비싼 친구 거를 쓰면서. 아, 아니죠. 내 것도 비슷하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돌렸습니다. 네. 어, 그렇군요. 네. 알고 보니 지혜은 저격사연이었다. 그래요. 지하주머니 아웃이라고 하고 어, 지하주머니. 예. 그래요. 자, 그러면 1749님 거 소개해주세요. 아, 형이랑 같이 삽니다. 빨래 돌리고 빨래대에 옷만 얻으면 절대 안 깨고 일주일씩 방치시키는 저희 형을 아웃시키고 싶어요. 최대한 박삭 말리는 거라고 하던데 그냥 귀찮아서 미루는 거 아닌가요? 제 빨래 넣어둘 곳이 없더구요. 아, 그렇죠. 남자끼리 이제 같이 살게 되면은 네. 예, 룸메이트가 된 입장에서 어, 빨래를 보통은 같이 돌리기도 하고 남자끼리 그리고 빨래 돌린 다음에 빨래대에 있는 거를 이제 개야 되는데 남자들은 개는 개념 자체가 좀 부족하죠. 분류만 해놓죠. 보통 양말은 양말끼리. 예. 근데 이제 빨래 어떻게 잘 개는 스타일이세요? 네. 저는 이제 모아가지고 저 진짜 수건도 그 호텔 수건 개는 법 알죠? 어떻게요? 동그랗게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다 쪼르르르 개놓고 속옷도 이렇게 딱딱딱 해가지고 딱 놓고 딱딱딱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그래야 뭔가 이렇게 뿌듯해요. 어, 원래 그 부모님과 같이 사실 때도 그랬습니까? 그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때 안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전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제가. 어, 각 잡는 거. 예. 방 청소 근데 왜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안 했습니까? 그때는 애정이 없었나 봐요. 제 방에 대한. 아, 내 집 아니니까? 그냥 아 언젠가 치우면 되지 이랬는데 이제는 제가 그걸 다 치우고 빨래도 제가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누군가 해주던 시절이 편했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좋습니까? 해주던 시절 편하긴 하지만 지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옷 빨고 막 이런 것도 사실 불편하는데 네. 사실 근데 빨래를 열심히 잘하느냐 이걸 알아보려면 베갯잇이나 이불 뭐 이런 것들을 자주 빨고 그거를 하느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불은 자주 못 빨지 않아요? 자주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떤 그 주기가 되면 그러니까 주기가 되면은 빨긴 하는데 베갯잎은 그래도 피부에 닿는 거니까 좀 빨아줄려 제가 피부 소중하니까 제 피부 소중하니까 아, 다른 사람도 피부 다 소중하죠. 다른 피부도 소중하고 아, 네, 그래서 예. 빨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불은 근데 쉽지 않죠. 그거 너무 무거워. 맡겨야죠. 근데 들고 가기가 좀 쉽지 않고 요즘은 근데 집까지 수거하러 오시니까 네 그때 말해주셨죠. 그래요. 런드리. 네네. 맞죠? 네네. 그건 모든 게 런드리죠, 사실. 아, 네. 자, 킹캉님. 약속 시간 정해도 꼭 10분씩 늦는 친구가 있어요. 늦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해도 지각하길래 저도 일부러 10분씩 늦게 갑니다. 어제는 웬일로 그 친구가 20분이나 일찍 왔더라고요. 빨리 와! 나 지금 30분째 기다리고 있어! 하면서 짜증내던데 너무 킹받았어요. 너 앞으로 늦기만 해봐라. 진짜 아웃이야? 예, 오셨습니다. 이런 일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시간 약속을 되게 잘 지키는 편이거든요. 네네. 근데 꼭 늦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늦게 가면은 걔가 또 빨리 와요. 일부러 늦게 간 적도 있어요? 네. 너 늦으니까 내가 늦게 간다. 이런 네. 느낌으로? 네. 너도 어차피 늦잖아. 근데 갑자기 빨리 와가지고 열내고 있다. 그런 적 없으세요? 네? 그런 적 없으세요? 일부러 늦게 간 적은 없습니다. 예, 어쩌다가 늦은 적은 있지만. 예. 아 그럼 제가 뭐가 돼요? 예? 뭘 뭐가 되겠어요? 이런 사람 되는 거죠. 아예. 친한 친구, 친한 친구. 아 그래요. 친구들끼리 근데 이제 뭐 좀 늦는 범위 자체가 꽤 넓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친하니까. 남자들끼리는 보통 30분 정도는 뭐라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오. 예. 진짜요? 예. 남자들끼리는 되게 30분 정도는. 나는 싫어. 싫어요? 네. 10분 너무 늦다. 10분도 너무 늦다? 10분도 이 정도인데 30분이면 저 진짜 화날 것 같아요. 화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남자들은 또 심지어 두 명이 만나는 거면 잘 안 늦는데 세 명, 네 명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들끼리 뭐 알아서 먹고 있거나 마시고 있겠지 뭐 이러면서 좀 늦게 가도
너희끼리 먼저 하고 있어. 먼저 놀고 있어. 먼저 먹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살짝 빠져나가려고 하죠. 그러다가 막 1시간, 2시간 늦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모습은 되게 좋다. 쿨하다. 쿨하다고요? 피해자 쪽이 되면 쿨하진 않죠. 예. 그리고 다 30분씩 늦게 와가지고 31분 늦게 온 사람을 30분 늦게 온 사람을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남자들끼리는. 예. 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야노 아웃. 야노 아웃. 해보셨고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배송재 텐 야노 아웃. 네, 신설된 코너를 함께하고 계시고 지혜은 씨가 역시 또 오늘 맹활약을 했습니다. 이 킹받는 연기는 사실 이게 네. 그 물론 연기라는 것 자체가 타고나는 거지만 네. 열받게 하는 연기는 진짜 타고나야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되게 약할 땐 약하고 강할 땐 강하고 막 이 강약 약강의 그 느낌 뭔가 그 열받는 모먼트가 있어요.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도 역시나 이 사연을 읽으면서 공감도 가고 재밌고 또 저 재밌네요 이게. 저 에너지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 열받네요. 그렇죠. 방송의 어떤 재구력과 완급 조절은 유희관도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교포 제스처. 한국말하는 교포 제스처. 자, 킹받은 주변 사람들 고발 계속 접수받으니까요. 수요일 게시판에 여러분 남겨주시고요. GNC에게 끝인사 맡기고 물러가겠습니다. 아웃사이더 외톨이 들으시고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조금 쉬고 있어? 언제 들어가서? 10시. 남았네. 다른 방에 저쪽에 가면 라운지도 있고 빈방도 있을 거야. 저쪽 거기 아이고. 그 정수기도 있고 물 공급 가능. 우린 계속 켜놓을 거야? 뭐? 일단 보여드릴 게 없네요. 그렇죠? 예. 잠깐 그러면 여러분도 화장실 좀 다녀오시고 담배 좀 피고 오시고 예 라면 끓이고 오케이. 예 이따 생방 때 뵙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원래 10시까지 원래 보겠습니다.